1등 하는 거 아니야? 자, 이제 마지막 팀에 대한 점수를 주시겠습니다. 점수 나와요. 자, 오케이. 봐봐. 아, 큰일 났다. 여기 세. 여기 좋을 것 같아, 점수. 조금 세. 점수 어떻게 나올까 진짜 궁금하긴 한데. 원더 선배가 너무 호감이야. 아, 너무 러블리야. 입술이 바싹바싹 마른다. 김원효 팀과 윤형빈 팀의 압수수색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전반전 마지막 팀에 대한 점수를 확인합니다. 99점 만점입니다. 99점 만점. 과연 얼마만큼 재미있었을지. 자, 이제 마감합니다. 카운트합니다. 5, 4, 3, 2. 제발. 이게 많이 나와줘야 우리가 지금 부담이 안 되는데. 맞아요. 하나라도 더. 1. 투표를 마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그저 조인성 씨가 이 코너에 대해서 칭찬을 좀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아, 예. 예전 개그 콘서트 감독님 통해서 네. 연락이 왔는데 조인성 씨가 또 계승자를 봐주셨다고. 예. 그것도 감사한데 그 압수수색 팀을 극찬을 하면서 예. 뭐 연기와 이런 것들이 아하. 정말 호흡이 너무 좋았다고. 예, 예, 예. 예. 아, 그래서 칭찬을 해주시길래 야, 다음에 한번 모셨으면 좋겠다. 예예 와일드카드로 예. 와일드카드로 그래서 우리가 야 김성주 안 하고 야 조인성 하려다가 예예 아 그냥 김성주로 해줘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네네 예예 자 과연 점수 몇 점이나 나왔을까요? 확인합니다. 안 몰랐나 몇 점일까? 몇 점? 75점? 아니야 난 한 84점 83점. 저는 여기가 1등할 것 같아. 여기 1등할 것 같아. 수고하세요. 최고원 이수근, 김준호 팀이 81점을 맞았었는데요. 김원효 팀과 윤형민 팀의 점수입니다. 점수는 68점입니다. 68점입니다. 점수는 68점입니다. 68점입니다. 아, 기대보다 조금, 예, 아, 점수가, 아. 오! 이렇게 되면은 전반전 전체 4위입니다. 적당히 웃으신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혼란스러웠어요. 점수에 많이 놀랐어요. 왜 그 점수가 나왔지? 자 그러면 다섯 팀이 경연을 펼쳤는데요. 전반전 점수를 확인합니다. 자 이렇게 전반전은 순위가 결정이 됐습니다.